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연의 반대말은 연인이죠. 역경의 반대말은 경력입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 그렇죠, 살자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말의 앞뒤를 바꾸기만 해도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런 역발상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CEO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즉시 바로 무언가를 저지르는 것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즉시 바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기를 그런 걸 얻어가길 바랍니다. 네, 화장품을 이렇게 꼼꼼히 바르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봤는데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우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답답하시죠? 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예. 네. 여기 땀이. 네. 땀이 한 가득을 찼네요. 와.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온라인에서 스킨톡이라는 기초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화장품을 판매하고 계십니까? 화장품을? 네.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예, 그렇죠. 왜냐면, 네네. 솔직히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피부 옛날 네. 학창시절에 여드름 네. 많고 안 좋으셨죠? 네,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장품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가장 그 큰 결점이 예. 가장 큰 기회가 되잖아요. 예. 만약에 제가 학창시절에 대머리였으면 전 탈모 관련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의 결점을 잘 활용을 해서 네. 정말 화장품을 많이 바르죠. 오늘도 화장을 지금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가볍게 선크림만 바르고 왔습니다. 다 봤네요. 다 봐도. 웬만한 멘트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나름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 두 네. 개의 상품만으로 네. 연매출 28억 원의 네네. 회사를 성장시켰다고 해요. 네네. 이거 사실인가요? 네, 조금 과장이 있는 게 네. 창업의 첫 해에는 분명히 두 개의 상품으로 연매출 12억을 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계속 재투자를 해서 지금은 18개의 상품으로 28억의 매출을 하고 있죠. 네. 어쨌든 28억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네네, 사실입니다. 이야, 그래요. 네. 야, 그러면 직접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마저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따라오시죠. 다들 초상권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네, 뒷모습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저희 SNS와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기사 등등의 어떤 그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이시고요. 거의 아이디어를 내시고 담당하시고 저와 함께 제품을 만드시는 윤소영 씨거든요. 한번 인사 한번 부탁할게요. 자,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저 이사 분 해주시고요. 네. 네, 항상 저 하는 거 지지해 주시고 네, 언제나 이렇게 촬영을 하면 좋은 말만 해주시는데 사실은 뭐 평상시에는 안 좋은 말도 좀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저희 회사의 어떤 제품들을 진열해 놓은 진열대입니다. 이 제품이 저희 회사의 가장 빅히트 제품인 마녀크림이라는 수분크림입니다. 현재 한 2년간 15만 개 정도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너크림이라고 이 제품은 저희 마녀크림 2탄 여름용 수분크림입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저희 그럼 제가 한번 직접 시연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와 사이 소금이 들어가 있는 제형이거든요. 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탄산수로 물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매일매일 세안을 해주시면 피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각질도 제거되고 화장도 잘 먹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저희 그 스킨톡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그 꼭 필요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다 그 좋은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현재까지도 열심히 해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실 저희 직원분들이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소중한 감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직접 화장품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네네. 본인이 직접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 저도 하고 저희 직원도 하고요. 심지어 가끔씩 오는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도 좀 써 발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피부 타입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네네. 아 그래요? 네. 마녀 크림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 이름 때문에 어떤 성공가들을 달리시는 것도 있으시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친구들의 별명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에 마녀 크림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홍보를 한 겁니다. 그 화장품의 별명이 마녀 크림이었습니다. 네, 왜요? 저희 케이스를 보면 되게 예쁜 마녀가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르시고 예쁜 마녀처럼 예뻐지시고 매력도 있게 되시라고 그렇게 붙인 거죠. 마녀보단 백설공주가 더 이쁘지 않나요? 백설공주 크림. 근데 약간 근데...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네. 홍보를 위한 어떤 전략을 펼쳐 나가신 거고. 네 맞습니다. 거고. 우리 대표님 별명이 뭐였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뭇가살이었습니다. 네. 믿지 네.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네. 전공이 약간 이런 마케팅 관련 네. 전공이십니까? 아닙니다. 저의 전공은 그 공대였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그 성향 자체가 여러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말을 걸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네. 저 사람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교집합을 찾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말을 걸기 위해서 네네. 화장품 마케팅아. 네. 우리 거는 마녀 크림입니다. 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네. 보통 이렇게 창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신 분이면 네. 예, 보통 창업 관련 분야로 강연을 하시거나 네네. 출판을 하시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대표님은 그 연애 관련해서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연애로 책을 내셨어요? 네, 연애로 책을 냈습니다. 연애하고 계십니까, 지금?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몇 년 정도 연애하셨어요? 지금 4년 넘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그 4년 정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연애 서적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연애 서적들이 뭐 한 달에 20명 이성을 만나는 방법, 내지는 뭐 돈 많은 이성을 만나는 방법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죠. 네. 일반적인 연애는 뭐 한 달에 몇십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진지하게 오래도록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게 연애다. 나는 그쪽의 연애 책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연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별걸 다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야, 네. 예. 아, 그래요. 뭐 어떤 연애 비법처럼 네네. 오늘 그 창업 성공의 비법 오늘 네네.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자영업자가 되자. 지금 창업의 시점을 당기자. 그 당시에 저에게 관심은 피부였습니다. 그 이미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나 혹은 성공한 분에게 다가가서 나 이 사업에 관심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참 못하세요. 말 거는데 돈 드나요? 안녕하세요 500원, 반갑습니다 2000원, 이렇게 돈 드나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녀 크림 스킨톡의 최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창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청년 창업 런웨이나 혹은 창업 관련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시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혹은 불타오른 열정, 그것도 아니면 굉장한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착안을 했고 제가 굉장히 평범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 4년대학 출신이고요. 그리고 머리가 그닥 좋지도 못하고 돈도 많지 않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창업을 하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는 그 창업이 연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연애를 처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이 있어야 연애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을 때 뭔가 관심이 가는 대상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창업입니다. 아, 저 여자는 예뻐서 좋아. 저 여자는 되게 키가 큰데? 저 여자는 되게 스타일이 좋아. 사실 나는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다 좋아. 이런 분들은 그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하시죠. 창업 역시도 야, 너가 하는 그 아이템 좋아. 너가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야, 친구야, 너가 말한 그 아이템도 좋다. 이런 분들은 역시 창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관심이 가는 걸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취업을 하고 그리고 40대 후반, 50대 후반에 다시 해고를 당하면 그때 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관심이 없는 소규모의 가게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어차피 내가 그때 관심이 없는 소규모의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가 된다면 차라리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자영업자가 되자. 지금 창업의 시점을 당기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관심은 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부가 좋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전 직장이 피부과였기 때문에 어떤 그 피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피부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상은 화장품으로 관심이 맞춰진 거죠. 자, 우리가 관심이 가는 대상을 선정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나 거기 관심 있어. 이렇게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가는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사업에게. 이미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나 혹은 성공한 분에게 다가가서 나 이 사업에 관심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참 못하세요. 말 거는데 돈 드나요? 안녕하세요. 500원. 반갑습니다. 2000원. 이렇게 돈 드나요? 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무조건 관심이 가는 대상이 말을 거셔야 됩니다. 제가 그 처음에 화장품에 관심이 갔을 때 저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리고 화장품 제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본인이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시면 한번 본인이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과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돈을 써가며 나를 클릭해주세요 라고 광고를 해뒀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냥 말을 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그 화장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만드니? 동생이 형, 내가 의류 쇼핑몰을 이미 10년간 운영했으니까 나와 함께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저의 공동대표로 제가 모르는 분야, 제가 못하는 분야를 다 케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장품 제조에 대해서도 몰랐으니까 무작정 거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저 화장품 만들 건데요. 언제 갈까요? 그리고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제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절합니다. 제가 모른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 그분들이 화장품을 만들려면 제형을 크림, 토너, 뭐 에멀전 이런 식으로 잡고 그리고 컨셉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주성분은 무엇을 쓸 건지를 먼저 잡고 와서 다시 미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찾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말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고 자세한 응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화장품에 말을 걸고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의 선정과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밀당의 기술이 필요하죠. 밀고 당기, 그렇죠. 저 잘하고 있죠. 자, 네. 근데 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템 선정과 마케팅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본인이 굉장히 잘생기거나 혹은 굉장히 돈이 많으면 사실 연애에도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접근을 하니까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본인이 천재거나 돈이 굉장히 많으면 역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으로 마케팅을 하면 그 아이템은 성공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뭐 천재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의 독창성을 입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술을 호박의 줄 끊기라고 표현하거든요. 혹자들은 말하죠. 호박의 줄 끊으면 수박 되냐? 안 되죠. 안 되죠. 수박 되면 큰일 나죠. 근데 맞습니다. 호박의 줄 끊으면 수박이 안 되죠. 근데 호박의 줄을 끊으면 줄 있는 호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호박은 호박 시장에서 굉장한 변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변별력을 홍보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호박은 품질도 좋아, 몸에도 좋아. 그런데 줄이 있어서 패셔너블 하기까지 해. 그리고 저희 이번에 저희 제품인 빅히트 제품인 마녀 크림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아이템을 수분 크림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수분 크림은 이미 시장이 너무 치열해서 소자본인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스팀크림이라는 일본에서 히트 상품인 스팀크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발라보니까 수분크림보다 훨씬 보습력도 좋고 제형도 쫀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들고 공장으로 갑니다. 화장품 공장에. 이거와 이거보다 훨씬 좋은 품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붙이고 거기에 누구도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이름을 붙입니다. 마녀 크림. 이 제품은 2년 동안 지금 저희 판매고가 15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 아이템의 독창성이라는 줄긋기 하나만 하시면 분명 그 아이템은 성공하실 겁니다. 룰루랄라 즐겁게 사업을 운영했어요. 근데 마치 드라마처럼 위기는 늘 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기는 늘 오죠. 근데 이 위기 극복의 키워드는 진심입니다. 정말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작년 여름 저희가 핸드크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핸드크림이 여름에 안 팔리죠. 안 팔렸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겨울이 오자 품질만 생각하고 담은 고농도의 시어버터가 잘 짜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고가 더 떨어집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회사 이야기를 적지 않는데 이날 저녁에 이 핸드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핸드크림은 내가 이익을 바라고 만든 제품이 아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더니 여대생이 자신의 친구인 시각장애우에게 점자가 있는 핸드크림을 사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돌아가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품질은 백화점급에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그리고 점자가 있는 핸드크림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기부도 하고 있지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역마진이 나는 제품을 과연 나는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까? 그 글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그 글을 검색하고 하나 둘 구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짜여지지 않지만 품질은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이 구멍을 스스로 잘라서 쓰고 계세요. 고객분들이.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구나. 최고의 마케팅은 바로 잘 표현된 진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족한 제품을 구매해 주신 저희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로 즉시 하라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용광로처럼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회 정의상 분명히 성공해야만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정이 성냥처럼 잠깐 휙 탔다가 훅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 1시간 전에 분명히 와 이거 해야지 했다가 한 시간 지나면 아 내가 뭘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잠깐 타오른 열정의 시간대 지금 즉시 바로 무언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청년 창업 런웨이 강사들은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라 섭외를 받아서 나옵니다. 저는 제가 나왔습니다. TV를 보다가 청년 창업 런웨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가서 뭐 단 몇 분만이라도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게시판에 청년 창업 런웨이 제작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제가 만약 그때 지금 바로 즉시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는 아마 다른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지금 바로 즉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네, 이상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제 이야기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제 이름도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꼭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나 대상이 있다면 지금 즉시 바로 그 대상에게 말을 거십시오. 말을 걸기 전에 가능성은 0%입니다. 근데 말을 걸면 가능성은 50%가 되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말 거는 데 드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킨톡 최우원입니다. 네. 아, 네. 아유,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내가 말 한번 걸게요. 네. 잘 나오셨네요. 아, 한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실례지만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2살입니다. 오, 네. 야, 많이 동안이네요. 아, 네, 약간 세월을 이렇게 좀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불피했어요. 그러게요. 더 피하시지. 아, 네. 아, 그래도 42살이면 아우 야, 네. 저는 저보다 어릴 수도 있다라고 아,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네네. 정말 경험이 느껴지고 정말 진심이 아, 느껴지고 아, 솔직한 건 세상 어디서나 통한다. 맞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통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정말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화장품을 하셨잖아요. 화장품을 네네.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아무래도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단 말이에요. 네네. 여성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신 겁니까? 여성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기보다는요. 네네. 저희가 처음에 그 화장품을 런칭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문이 두 건이었습니다. 마녀 크림 두 건. 네네. 근데 저희는 자금이 없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TV를 보는데 보험 광고를 해요. 예.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용했죠. 저희 제품을 하나 사신 후에 후기로 올려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기가 쌓였고 그 후기들 때문에 예. 저희 매출이 계속 상승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요. 원 플러스 원 제품 어떻게 보면 하셨네요. 네네. 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화장품 네. 나에게 화장품은 무엇이다? 나에게 화장품은 옷이다. 네. 옷이라고요? 네. 화장품은 옷입니까? 네. 왜요? 왜냐하면 어디 외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옷 그리고 면티 그리고 뭐 바지나 치마 정도 입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그 화장품도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 선크림만 바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명품 옷을 입어야만 그 이렇게 멋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꼭 고가의 화장품 선호하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이제 필요한 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쓰시면 된다는 의미에서 네.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입는 거다. 네. 우리 대표님이 그래 나갈 런웨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꼭 그 좋은 회사, 그러니까 네.
저희 매출도 좋고 직원 복지도 좋고 사회도 좋아지는 예.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네. 방금 강의를 하다가 예. 이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제 또 좋은 강연자가 되어보고 싶은 것도 지금 바로 즉시 이 자리에서 생겼습니다. 네. 아, 네. 적성을 또 찾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 진짜 처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요. 야, 네.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 런웨이가 또 다른 창업을 할 수 있게 네. 또 만들어줬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대박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할 것은 뭐다? 그렇죠. 지금 바로 즉시 말 걸기. 그렇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은 제 자리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바르게 하기 때문에. 네. 아, 네. 지금 저는 아 여기서 그걸 안 되는 화장품 바르고 있다고 해도 되나요? 아까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어떤 네. 팀. 네. 저를 보게 됐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